제가 이번에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이 문자라는 게 인류 인간이 살아온 여러 가지 인식이라든지 역사, 문화, 종교, 정신성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게 함축된 게 문자입니다. 그 문자를 이렇게 문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든지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새롭게 화면에 담아 보고 싶었는데. 문자 중에서 한문이 상형 문자입니다. 그 상형 문자라는 것은 그 글자 자체가 이 대상을 단순화시킨 게그 상형 문자거든요. 그 상형 문자가 오히려 그런 내가 표현하는데 좀 적합하지 않나 해서 한자를 선택을 했고, 그 한자의 글 중에서도 이 불경이라는 게, 저기 지금 제가 대부분 지금 쓰는 것이 반야신경인데, 반야심경 경전이라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깊은 겁니다.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. 그 단어 하나하나의 그 의미가 깊은 그 반야심경의 내용을, 이렇게 각각 다른 색깔로, 또 각각 이 공간이라든지 거리가 다른 깊이가 있는 그 공간적인 그 공간감을 주어가지고, 우리가 살고 있는, 인간이 살아있는 그 우주 전체의 인간의 흔적과 인식, 그 우리의 어떤 그 정신 세계, 우리가 이때까지 그 인간들이 살아왔던 쾌적, 이런 걸 한 화면에 담고 싶었습니다. 그런 그 와중에 이또 불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또이 불상의 도상, 그 지금 보살상이라든지 관음상이라든지 도상을 뒤에도 감식해 가지고 또 종교적인 그 정체성을 현대회화식으로 그 불화를 재해석을 해서 과거에 우리가 절에나 가서 볼수 있는 그 짙은 오방색의 그 분위기가 조금 무겁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조금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밝고 새롭고 또이 현대인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새롭게 이 불교 이미지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불화를 현대 불화라고 생각해도 되겠죠. 만들어 보고 싶어서 지금 이 작품을 제작을 한 겁니다.